속에서 태어나는 수많은 미풍들 가운데서 며칠 전 방서연 기자가 취재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. 유기춘구역 겨구동 48인 민반에 사는 허성국 로인 가정의 리사롭지 않은 생활은 한 용의군인을 둘러싸고 흘러가고 있습니다. 원래 허성국 로인은 2012년부터 소성구역 상신동에서 살면서 이웃인 용의군인 김종택 동무를 아들처럼 돌봐주었다고 합니다. 그 후 자기 집으로 이끄는 자식들의 청에 못 이겨서 딸인 허경혜 동무와 사위인 김창도 동무의 집으로 옮겨왔지만 로인의 얼굴은 늘 어두웠다고 합니다. 그곳이 바로 용의군인 때문임을 알게 된 자식들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. 독과 정으로 가득 찬 이들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는 전할 수 없지만 목격자들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그 일부를 전하자고 합니다. 우리도 그저 가족인 줄 알고 몰랐단 말입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족이 아니고 용의군인 남이란 말입니다. 그 내용을 알고 야 이거 우리 아빠도 우리 반에도 이거 정말 이런 미덕이 서유자가 있구나. 그래서 우리도 감동적이지요. 뭐 그 말로만 듣다가 실제 옆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진짜 뭐 말처럼 쉽습니까? 뭐 누구한테 뭐 내가 이렇다는 걸 뭐 알아주기를 바라구나. 이게 없단 말입니다. 그죠? 응당이 내가 해야 될 일인데. 내가 우리 인민반 조금 회의에서 한 번 이렇게 서행을 말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명절날에 맥주랑 좀 가지고 손이 올라가서 야 이거 수고하는데 영해군인 이거 좀 대접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막 이러지 마 이런 것 같으면 나 이럴 것 같으면 이거 진짜 이 아파트 사람들 이거 막 아야 막 피해를 끼치는 걸 생각한다. 너도 놔둡니다. 그래서 약 들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뭐 상정 같은 데서는 샘물을 통 들고 하고 거기서 주위에 한 번씩 거기서 물이 떨어질세라 거기서 무슨 영해군인이 무슨 탈날세라 우리 다 같이 힘써서 다 같이 해야 될 일이로구나 같이 도와서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가정이 말하자면 거장한 미풍이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감동을 느꼈습니다. 러병들과 영해군인들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이 허성국 로인이 한 가정의 미덕이 나 하나의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인민반이 다 알고 떨쳐나서고 온 구역이 감동되고 이걸 보면서 이거야말로 우리 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덕의 향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허성국 로인 가정은 너무도 평범한 일이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끝내 마이크 앞에 나서길 마다했습니다. 그러나 이들의 서행이 전해진 때로부터 한 용의군인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정이 합쳐진 바로 여기에 우리 제도가 끝없이 분출시키는 미덕의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.